펜이랑 점화 라이터랑 요 카라비너를 썼습니다. 텐트를 이렇게 다 완성했습니다. 저희 본 텐트는 브라운인데 아이보리랑 탄색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최대한 요 비슷한 색깔로 해가지고 맞췄지만 그래도 좀 색깔이 틀리죠. 그래도 나름 어울리죠. 내부 세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실 쪽에는 난로를 이제 넣을 거라서 이렇게 자리를 비워뒀고요. 가족 4명이라서 요 안에는 원터치, 여기에는 이제 원래 이너 텐트, 어네스 커버 안에 원터치를 넣어뒀어요. 이거는 로티 캠프 원터치입니다. 이거 이제 난로 위로 올라가면은 열기 때문에 빵꾸 날 수 있어서 서큘레이터를 다 놨어요. 요 서큘레이터 바로 밑에 난로를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제 요번에는 요런 식으로 일단 한번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희들 배가 너무 고파서 도시락 좀 사왔거든요. 우선 한번 배고프니까 먹어볼게요. 배고파서 얼른 한번 먹어볼게요. 뽕뽕이님들 이따 봐요. 뽕! 엄청 많이 차네. 안 느끼하고 딱 맛있네. 바삭바삭하네. 맛이 전체적으로 다 맛있어가지고 뭘 먹어야지 뭐 반찬도 많고. 배부르게 다 먹었습니다. 냄비밥을 해 먹으려고 쌀을 직접 가져왔어요. 캠핑 가면 항상 고민인 게 오늘은 캠핑 가서 뭘 해먹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집에 있는 냉장고에 고기 있는 거 꺼내서 집에 남은 야채 같은 거 뚝딱뚝딱 썰어서 덜덜덜 후라이팬 볶아가 밥에서 밥에 천지 가고 그래 슥슥슥 비벼먹으면 잘 넘어가고 맛도 있고 해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제육덮밥 해볼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맛날 거예요. 제육덮밥에 필요한 재료들을 꺼내 볼게요. 먼저 제육덮밥에 필요한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고추장, 요거는 당근 표고버섯, 양파, 파, 마늘, 설탕, 물엿, 요거는 과일 효소, 돼지고기 앞다리살입니다. 제육덮밥 할 때는 요렇게 앞다리살을 얇게 썰인 거, 요런 거 구입해서 하면 됩니다. 제육덮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해서 얹어서 먹을 거예요. 먼저 계란 후라이부터 해 놓을게요. 계란을 살짝 풀어 넣고 자, 계란을 비벼 보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말을 썼네요. 비벼 보겠습니다. 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실패작입니다. 계란 후라이는 맛만 좋으면 되겠지요. 맛은 보장합니다. 고기를 먼저 넣고 양념하고 약간 버무리겠습니다. 버무리 양념에 고기가 양념에 쏙 배이들도록 양념을 고추장을 넣고 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가 조금 들었습니다. 고기에 간이 스며들게 해주고 마늘도 좁게 넣어 보겠습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정도 넣고 과일 효소를 좁게 넣겠습니다. 요거를 넣으면 단맛도 나고 감칠맛도 납니다. 버섯, 표고버섯을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당근도 조금 나왔네요. 이제 이렇게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양념이 잘 배이도록. 물엿도 좁게 넣어 보겠습니다. 물엿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 물엿은 쌀 물엿이에요. 쌀로 만든 물엿. 설탕은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한 2분, 한 1, 2분만 놔놨다가 조금 고기에 간이 스며들면 그때 불을 켜서 볶아보겠습니다. 조금 익으면 당근하고 야채를 넣을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었네요. 당근을 먼저 넣고 또 한 번 더 볶다가 당근이 살짝 좀 익었다 싶을 때에 양파하고 파하고 먼저 조금 밥만 넣고 또 여러 가지 맛을 내다가 이제 이래갖고 맛이 자기 식성에 따라서 땡초도 넣어도 되고
간이 싱거우면 간장을 더 넣어도 되고,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게, 조금 더 달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살짝 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을 살짝 보겠습니다. 간이 딱 좋네요. 이제 야채를 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에 하얀 쌀밥 위에다가 살짝 얹어서 비벼 먹으면 참 맛있답니다. 참 쉽죠잉. 아주 간단한 요리예요. 아이고, 먹어. 자달라는데 이거 뭐 맛있는 냄새가 들리네. 아, 맛있겠다. 무슨 냄새고, 나도 한번 먹어보자. 오, 맛있는 냄새 많이 나네. 오, 냄새 엄청 좋네. 빨리 먹고 싶네. 여기 조금 있다가 여기 캠핑 오신 분들 다 모이는 거 아이가? 아까 냄비밥 해놨는데, 아, 밥도 너무 잘 됐어요. 윤기가 잘 흐르네. 와, 맛있겠다. 실패자 계란. 그래도 맛은 끝내줍니다. 자, 다들 따라해보세요. 따라해서 집에서 드시고, 캠핑장 가서도 해드시고, 해서 맛있게들 드세요. 어우, 맛있겠다. 와, 죽이네. 완성. 김치도 같이 먹을 거예요. 이거 제가 작년 가을에 김장김치 담은 건데 지금 먹으니까 너무 맛이 들어갖고 참 좋네요. 이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당신 진짜 맛있네. 고기도 이렇게 부드럽고 좋네. 맛있지요. 과일 효소들어서 고기는 부드럽습니다. 그렇구나. 입에 쌀쌀 녹는다. 많이 먹으시오. 봄눈 녹듯이 쌀쌀 녹는다. 우와, 버섯도 있냐. 역시 엄마표 제육덮밥이 제일 좋네. 맛있네. 당신도 얼른 먹어. 네. 만든다고 고생했어요. 네. 나는 여기다가 김치를 한 개 얹어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내가 했지만. 혼자가 저기 맛있겠네. 자, 밥을 추가 드십니다. 밥 리필 더 해야겠다. 또 맛있네요. 아, 이거 맛있네. 와, 맛있겠다. 와. 아이고, 잘 드시네요. 아이고, 맛나게 드시네요. 밑에 누룽지 누렸는데, 눈코 사이즈도 맛있네요. 그럼요, 누룽지도 있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어. 콧물인지 콜라인지 막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파는 것보다 고기가 많아서 식감도 좋고 더 담백하고 더 딱 고소해서 배도 딱 부르고 좋네요. 너무 고기가 부드러워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다들 맛있게 먹었다니 기분이 좋군요. 우리 뽕뽕님들도 집에서 캠핑 가서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캠핑 요리로 추천합니다. 이제 저희는 간식 마시멜로 좀 먹고 불멍 좀 하다가 자러 들어가 볼게요. 뽕뽕이님들 내일 봐요. 뽕. 아침에 커피 마시려고 물 끓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 먹지? 뭐 먹어야 좋노? 오늘 장날이다, 장날. 장날이다. 오, 오늘 장날이다, 장날. 아, 그래? 그럼 우리 맛있는 거 사러 한번 가볼까요? 그래, 그래,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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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출동. 가자, 가자. 그 가서 맛있는 거 사올게. 다녀온다. 그래. 그래. 뽕뽕님들, 저희들 제대신 다녀올게요. 이따 봐요. 뽕. 갔다 올게요. 오늘 장날이 아니다. 아닌갑다. 아, 오는 날이 장날인데 왜 오늘 날 장날이 아니고? 날짜를 잘못 봤는가? 그래, 날짜를 잘못 봤다. 우리 옹 셰프가 착각할 날도 있네요. 뭐 참기름 같은 거. 아, 전통시장에 직접 해주는가? 그래, 그거는 직접 깔아줄 거야. 뭐 그거는 시장이 아니라도. 그럼 간장이 있어야 찍어 먹을까? 그래, 간장이 있으니까 간장이 없대. 뭐 캠핑장에 왔는데. 아, 해줄게. 들기름 하나 사갈게. 코다리 찜 시켜서 먹읍시다. 고맙습니다. 예. 그 암초에 들어간다, 그지? 네, 소고기를 흑자가 주 올라가면. 정동. 정동 나오고. 오, 어머야. 아이, 눈 반갑네. 됐습니다. 네. 코다리 왔습니다. 와, 뭔데? 코다리 찜이 왔습니다. 오, 맛있겠네. 시골 도토리 묵도 사왔어요. 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 통째로 있네. 쫄깃쫄깃하다. 맛있다.
밥은 잘. 이거 완전 피자처럼 잘라야지. 어휴, 피자처럼 잘라니까 되긴 되네. 엄청 탱탱하네. 올 가을에 한 도토리라 하는데 어디 맛이 좀 도토리 맛이 나는가? 엄청 많이 나는데. 맛있다. 먹어봐. 야, 이렇다. 봐라. 맛있나. 우동도 좀 더 추가로 끓여서 먹어볼게요. 가스 우동 4인분짜리 한번 먹어볼게요. 4인분이어서 영양이 많네. 요 면을 한번 넣어볼게요. 완성됐습니다. 먹어봅시다. 어우, 조금 더 해야지. 진짜 제일 조금이라면. 아, 간 딱 된. 아! 맛있어. 있으면 제일 나네. 맛있네. 단물이 좀 빠지네. 아, 그래. 끝내자. 이거 먹어도 되겠다, 계속. 그래, 밀기도 하자, 이제. 추웠는데, 이거 먹으니까 따뜻하고 엄청 좋네. 이제 날씨가 쌀쌀하고 추워져서, 따뜻한 게 생각이 나네요. 나는 내 몸속에 난로가 하나 들어온 기분인데. 따뜻하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니까 우리 뽕뽕님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뽕. 요 단감이 우리 밭에서 농장에서 키운 건데 한번 깎아 먹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비약도 한 번도 안 치는데 그래도 괜찮죠, 모양이. 이 정도는 먹을만하겠죠. 오이야, 속이 멀쩡하다. 내가 조금 지금 잘라 먹어보자, 맛이었던 거. 단감은 단감이네. 진짜 맛있네. 맛있다. 당순 먹어서, 단감 먹어서. 아이고, 맛있네. 맛있다. 약도 하면 안 친다, 그래. 안 먹으면 맛있네. 헐. 가을이 내 입에 통째로. 나는 애끼문데, 싸바싸바. 내가 당신 먹으라고 텃밭에서 따왔지롱. 내가 단감 좋아하는 거 잘랐지. 당신 단감 필요해.
틀려요. 당신은 단감 그 저 2, 3일에 한 박스 먹는 사람. 병원 가서 의사 쌤한테 일러 바치갖고 단감 그래 먹지 말아더래. 하루에 두세 개만 먹든지 그래라. 그래. 일러 바치갖고. 내가 당신 건강을 위해서 그랬지롱. 아, 예. 이제 한번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노지 캠핑을 왔는데 아무래도 땅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제약받지 않고 언엑스 커버도 이렇게 위치별로 마음대로 풍경도 찍을 수 있게끔 설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이 생활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어요. 희한하게 여기는 잠이 참 잘 오래요. 그래 잠을 푹 잤답니다. 이제 짐 정리를 마저 할게요. 좀 이따 봐요, 뽕뽕이님들. 뽕! 어. 빵! 그때 차라리? 그래, 다음에 또 만나요. 뭐 다음에 또 만나요 하고 안녕. 그래. 하나 둘 셋.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짠짠짠.